뭐냐면 이들의 꿈은 삼부토군 조남욱 회장의 마지막 꿈은 새로 세운 호텔 밑에 카지노를 까는 거예요. 네,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런 카지노를 까는 그 카지노를 실현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 때 로비를 하다가 이게 수가 틀리면서 그 보수 정권 내부에서 알력이 일어나서 이것이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부토건 조씨 일가의 못다한 꿈, 카지노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걸 삼부토건 조씨 일가와 LG그룹 마사이 윤관, 신세계 정용진, 멸공놀이, 조선일보 이들이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천대유의 주인인 최태원까지. 예. 어쨌든 이 카지노 사업이 서울 도심에 카지노가 만들어지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잭팟이 터지는 사업이거든요. 예. 박근혜 때 못다했던 이들의 꿈, 이들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 신세계 정용진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2층에 나중에 이게 카지노로 허가가 나면 이걸 카지노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연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밑으로 이제 조선 호텔에서 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데 지하 2층에 사실은 이렇게 호화로운 에스컬레이터를 한 곳이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어요. 한번 이 지하 2층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지하 2층에 내려가 있을 때 이 시설이 카지노로 얘네들이 염두에 두고 이 시설을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되실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에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저 구조를 보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지금 거기에 호텔의 카지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것과 매우 흡사한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의 새끼. 왜요? 도라이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야 형님.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